들이 부분 조금 민간인들에게 폭행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유감 표시 잠깐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전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알아보겠어요. 알아보고 폭행한 것이 잘못됐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있다면은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요. 동영상까지. 네. 그냥 간단히 유감 표시만 하시면은 뭐 간단하게 네, 넘어갈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뭐 어떻게 그냥 사람도 많고 지금 부딪히게 되면 먼저 그 자기에서 그 사실 그 사과를 드려야죠. 네. 그게 됐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네. 네. 저는 두 번째 질의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견을 냈던 국내 증권사 대표가 이 반대 의견을 냈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이 사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당시 국내 증권사 대표였던 그 당사자의 증언을 들으려고 참고인으로 한화증권 전 주진영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합병 반대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셨습니까? 예, 당시 처음 그 보도가 나왔을 때는 아니 해도 좀 너무 심하다. 보나마나 저렇게 그 과대평가된 제일모직과 과소평가된 삼성물산을 자본시장법의 시행령을 핑계로 합병을 하겠다. 그것은 단지 그냥 물산의 이사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일인데 시행령 핑계대면서 합병한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는데 국내 언론이나 우리나라의 뭐 발언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눈을 감거나 아니면 입을 닫거나 아니면 찬동하는 것을 보고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회사들까지 다들 옹호하는 보고서를 쓰는 걸 보고 한국인으로서 창피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쓰지 말라고 한화 내부에서도 압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압력이었습니까? 처음 보고서가 나가기 며칠 전에 한화그룹의 경영기획실장인 금준수 사장이 저를 보자고 만나서 한화그룹과 삼성은 사이도 좋고 앞으로 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서는 쓰지 말아라 얘기를 해서 제가 증권회사 사장한테 그런 것을 부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약속 못 드립니다.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도 모르는데 이제 어쨌든 월요일 날 보고가 나갔습니다. 1차 보고서. 삼성에서도 당시 압력이 있었습니까? 네. 뭐 삼성 그룹에 아는 제 그 지인들로부터 한 네 사람에 걸쳐서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의결권을 위임해달라. 저 당시 이제 저희 회사는 우연하게 삼성물산 주식을 한 3만 9천 주 정도 0.02%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그 의결권을 위임해달라라고 전화들이 왔고 그래서 제가 위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찬성해달라라고 전화가 왔고. 그것도 이제 부정 안 하겠다고 하니까 뭐 정 그럴 거냐라는 식의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를 했던 이유 때문에 한화증권 대표에서 물러나라고 압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1차 보고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경영기획실장인 금춘 사장이 다시 보자고 해서 한 번은 뭐 그렇다고 치자. 그렇지만 당신 때문에 삼성의 장충기한테서 불평 전화를 들었다. 다시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약속은 못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대면서 그 압박을 했습니까? 2차 보고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삼성생명 당시 대표 이사였던 김현배 부회장께서 직접 그날 아침에 전화를 하시더니 급하게 오셔가지고 두 번째 보고서 나간 것 때문에 구조본에서 굉장히 기분이 격앙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주사장이 물러나야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제가 먼저 사임할 일은 없으니 만약에 물러나게 하고 싶으면 법적인 절차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도 얼마 안 됐다면서 왜 하나에서는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그룹에서는 이제 뭐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종의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아서 일단 모두 누구라도 한마디 말을 거역하면은 그거를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말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러나야 할 이유를 한사코 말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그 나가라고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연배 부장께서 오시고 난 그 얘기가 했던 것이 이제 7월 초였는데 그러고 나서 9월 초에 다시 금춘수 사장이 보자고 해서 저한테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못하겠다 했더니 그러면은 구조본의 재무팀장을 경영총괄 부사장으로 보낼 테니 당신은 임기 때까지 이 선으로 물러나 있어라.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김상조 교수님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그 분쟁에 대해서 당시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셨습니다. 당시 사건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이 합병이 승계와 무관하다는 이재용 증인의 답변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 그룹에서 참모 조직이 이제 경영기획실인데요.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실장을 하고 있는 금춘수 씨가 주진영 사장에게 물러나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회장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승현 회장은 이 하나투자증권의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이 상장회사에서 주주의 뜻에 의해서 뽑힌 사장을 물러나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엉망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갖는 의미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제일모직은 과거에 삼성 에발랜드였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이죠.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그 제일모직의 주식으로 갖고 있었고요. 삼성과 물산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룹의 지주회사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회사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재산을 그룹 전체의 사실상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바꾸는 삼성그룹의 3세 승계 과정의 완성지는 아니지만 거기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규일